예로부터 문방사호의 한 축을 담당하며 글과 예술의 필수품이었던 전통 붓. 이거는 겉모단 거인데요. 그래서 먹물이 빨리 먹느냐, 먹물이 빨리 먹죠. 그래서 우리 붓을 만든 과정이요, 하나부터 수작업입니다. 수작업이 손이 한 100번 정도 갑니다, 약. 60년이 다 되도록 오로지 두 손으로만 전통 붓을 만들어 온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무형문화재 병모필장 전상규라고 합니다. 붓 한 자루에 인생을 담다 병모필장 전상규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인사동 거리. 다양한 전통 공방들을 지나쳐 들어간 곳은 붓을 만드는 필방인데요. 이곳에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호 백모필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의 전통붓 외길 인생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시작한 건요, 전라남도 물통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서당을 하시면서 또 아버지는 쇠피를 만들어 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쭉 하다가 거기서 저 이제 태어났습니다. 서당을 하며 붓을 만드셨던 할아버지와 쇠피를 했던 아버지 덕분에 자연스럽게 붓을 접했다는데요. 그의 스승은 양모 붓의 창시자 박순 선생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욕심을 내가지고 박순 선생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상기만은 내가 제자를 한번 키워보겠다, 전상기만은.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박순 선생을 뵈러 갔는데 굉장히 어머지요, 그때는. 어머니의 요청으로 박순 선생 밑에서 붓 제작 기술을 배우게 된 상규 씨. 처음엔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붓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새 60년 경력의 장인이 됐습니다. 그때만 하면 쫄병이라 저 뒤에 앉아서 어깨 있는 분들도 못 배우고 이제 뒤에서 이제 궁금한 것이 많죠. 이제 털 벗긴 거 뭐 어려운 것만 하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점심을 자시고 이제 싹 동네 한 바퀴 이제 이 바람 쐬러 가고 이제 그 동네 이제 찻집을 좋아하시고 찻집 이제 차를 마시러 갔을 때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신가 보자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뭐고 만지면 혼나니까요. 그렇게다가 찾고 이제 접하게 됐죠. 3대째 가업을 이어오던 상규 씨. 이제는 아들과 함께 4대째 전통붓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 만드는 붓은 저희가 그 세종필이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예전에 그 세종대왕님이 쓰셨던 그 붓을 갖다 재현해서 연구하시고 하셨던 걸 갖다 재현하셨던 붓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 그대로 붓을 만든다는 두 사람. 무엇보다 털을 잘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네, 우리 그 전통 염소털입니다. 상규 씨의 전매특허 백모필은 주로 염소털을 이용해 만드는 붓인데요. 본격적인 붓 제작에 앞서 털 정리 작업에만 150번이 넘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붓에 대해서 안성을 한다는 것은 인내심 아니고는 인내심 안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전통 붓 제작의 첫 번째 과정은 털 정렬하기. 이렇게 가지런히 털을 모으고 나면 그 다음은 재를 뿌려줍니다. 이 과정은 붓 제작에 있어서 털의 품질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네요. 이 재를 뿌린다고 하면은 그 이제 기름만 쏙 빼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기름을 더 잘 빼기 위해 30도 정도의 누름도를 2분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털을 가지런히 정렬한 뒤 부드러운 실이나 길쭉한 띠로 둥글게 말아주면 붓촉 완성. 우리가 아는 붓촉 모양이 얼추 만들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데요. 이제 마지막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나무 끼기 전에 붓이 이렇게 각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딱 쓰고 부드럽게 끌어올라올 때 부드럽게 끝이 세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붓대와 붓뚜껑 그리고 붓꼭지까지 끼워주면 하나의 전통 붓이 완성됩니다. 이 붓은 한글 세종필. 예전에는 잘 몰랐던 건데 요즘에는 상당히 걱정도 많이 되고 진짜 부담감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엔 진짜 정말 몰랐는데 아버님이 훌륭하다는 거를 훌륭하시다라는 거를 점점 더 제가 더 알게 되니까 더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작업하는 등만 보고 자라왔던 아들은 어느새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활기가 넘치는 인사동 거리로 나온 상규 씨. 왠지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시는데 어디 가십니까? 아, 도라모 문화재 전수장에 갑니다. 전시장에. 그렇게 도착한 것은 인사동의 한 문화재 교육 전시장.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수장,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장입니다. 뿌듯한 표정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상규 씨. 뭘 보고 계신가 하니 전시관 한쪽에 상규 씨의 전통 붓이 전시돼 있었네요. 선생님 전시까지 열심히십니다. 네. 선생님은 평소에도 이제 전통 문화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시설과 함께 어떻게 전통 문화를 사람 시민 여러분들께 더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걸 항상 고민하고 저희와 함께 하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부족하다니 오히려 저희가 부족하지 않은가 더 조심스러운데요. 선생님 전통이 잊혀질까 두렵다는 상규 씨는 우리 전통 붓의 우수성을 널리 널리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하루하루 붓 연구와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을 인맥을 이어가는 거. 저 선에서 끝나지 않고 인맥을 이어가서 더 연구를 하고 우리 것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작품을 남긴 것이 또 제자를 육성을 하는 것이 제게는 중요합니다. 전통 붓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인사동에 소문이라도 난 걸까요? 수십 년 단골도 생기고 전통 붓의 맥을 함께 이어나갈 제자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필방. 한껏 신나는 발걸음으로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 이분들의 정체는 붓 제작 수업을 듣는 상규 씨의 제자들이랍니다. 저는 서예를 배우는 사람인데요. 서예 관련해서 붓 때문에 인사동에 자주 나왔었는데 백산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전통 붓이 한번 만들다 보니까 그 매력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들게 됐어요. 그렇게 재밌는 붓 제작 수업이 시작되고 곧바로 집중하는 제자들. 오늘은 어떤 붓을 만드십니까? 예, 추사 선생 그 재현 붓이요. 그 현판 것이 쓰는 돈모 붓. 예, 시중에 없는 돈모는 디지털입니다. 예, 그거를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제작을 하실 겁니다. 매번 다른 붓을 만들므로써 다양한 전통 붓의 매력을 알게 된다는 상규 씨의 붓 수업. 사랑께도 3년이면 풍화를 넘는다고 했나요? 우리 제자들도 이제 척하면 척! 꽤 능숙한데요. 제자들이 바라본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너무 온고집이시다. 전통을 너무 고수하셔서 제자들한테 그걸 너무 주입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더 좋고요. 예, 끝까지 저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통이라는 맥이 끊어지지 않게 잘 유지, 계승하실 분은 우리나라의 이 백산 선생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잘 배워보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상규 씨.
예, 저는 뭐 당연히 제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죠. 당연히 이 지금 경기 돈벌이도 안 되고 쓸데라도 없는지 이렇게 와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행복하죠. 마냥 전통 붓을 좋아해주는 제자들 덕분에 그는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때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손님, 바로 아빠를 응원하러 온 막내딸인데요. 아빠 힘내라고 양손 가득 빵을 사왔습니다. 우리 삼남매 중에요 아주 중요한 막내딸입니다. 아, 딸이 문화재 될 때 네. 역할을 엄청나게 했죠. 고생 많이 하고. 자신 때문에 고생했을 막내딸에게 참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도 든다는데요. 아빠가 사실 전 아빠 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어릴 때부터 집에서 분매기 작업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서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아빠가 하시고 있는 일을 저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비타민, 사랑스러운 막내딸이 떠나고 그 뒤로도 계속되는 제자들 수업. 붓으로 시작하고 붓으로 끝나는 상규 씨의 하루. 오로지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상규 씨. 그의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더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자신에는 앞으로도 그냥 몇십 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건강이 안 좋더라도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필기구가 넘쳐나고 컴퓨터로 쉽게 글자를 찍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붓이 가진 매력과 가치가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전통 붓의 명맥을 묵묵히 이어가는 상규 씨,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전통 오래오래 지켜주세요.